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수대를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주신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대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향한 것에 대한 모든 대우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모든 예우를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같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시오.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그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은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없는 자들이고 그러나 대우는 똑같이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분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비유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만약에 잘라져 버리고 떠나게 되면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들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전 예수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땠는가?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었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 죄의 나무에 붙어 있었고 마귀 나무에 붙어 있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것을 공급받아서 죄성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 배우지 않아도요. 옆집 아이하고 자기 것 가지면은 그냥 얼굴 다 뜯어놓습니다. 내 거야 하면서 그냥 잡아채고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 아들아 딸아 옆집에가 내 것 인형 뺏거든 난 눈을 뽑아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양보해라 배려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막 내 거라고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나무에 붙어 있었고 마귀 나무에 붙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말씀하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6장 43절에는 말씀하기를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못된 열매를 맺으며 또 못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에 못된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다고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 가운데서 같이 그 관계 속에 있을지인데 너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린 이런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가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마귀에게 있는 그 마귀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의 진행을 받고 죄성, 죄의 마음, 죄의 소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자극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갔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다음에는 내 속에 무엇이 공급되고 있는가? 우리가 장기를 이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콩팥, 우리가 신장을 이식하기도 하고 간을 이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식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남의 간이요 남의 신장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몸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속에서 올라오는 내 몸에 있는 영양분들을 공급받아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말이요.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받으며 그 은혜로 살고 있는가. 성경에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서 잘라져 참 감람나무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그 속에서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담나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흐르고 진리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은혜가 흘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진리가 흘러나야 하고 생명이 우리 속에 공급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마는 겁니다. 성경에 가지 말아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 것이 성경에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 가운데에 뭐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때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라 이것은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가고 이건 가지 말라 광야에서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이 엿거리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막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권장하신 그 말씀을 구분하여 주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 풍습을 따랐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대로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진리로 살아야 할 거 아닌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를 끌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일곱 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론 빛이라.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네 번째로 구원의 문이요. 다섯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는 노력해서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이 농부가요, 원두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서 소리가 나는데, 끙끙 소리가 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수박밭에서 수박을
열게 하기 위해서 수박의 넝쿨이 끙끙거리더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후방 넝쿨이 끙끙거리지 않아도 수박은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노력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삽니다. 진리로 살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여러분이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하죠. 우량 기업들을 아주 거대하고 큰 기업들을 왜 잘 되는가, 왜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하여 좋은 점들을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기업에 거기에 적용시킨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 10년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주님 나를 배우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온유함, 그분의 생명, 그분의 모습, 그분의 삶, 주님의 모든 사랑과 그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벤치마킹 하듯이 내 10년 가운데 성도와 교회는 이와 같이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된 것도 다 벤치마킹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것에 대하여 재판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 착안해 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영국에 있는 것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정치, 경제나 이런 것들도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스포츠나 문화 이런 부분들도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한국에 들여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가 벤치마킹한 것에 대하여 좋은 것들을 갖죠.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마다 많이 하는데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은 3, 40년 전에, 30년 전 정도 될 거예요. 그때의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연구하던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간 겁니다. 거기에 구역 조직이 너무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거기다가 버더를 칠하고 서양식으로 바꾼 것이 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시 지금 오늘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저것 모든 것, 성경에 좋은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나 건강한 교회가 왜 건강할까? 왜 이 교회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 행복할까? 그에 대하여 저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예배하면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경 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을 배워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의 시편 75편 6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높이는 일이 동으로서나 서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의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나 어떤 다른 것에서 오는 불어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요. 현명한 성도는 지혜 있는 성도, 그런 성도는 압니다. 짐승은 자기 식물만 먹으면 되고 목적과는 상관없이 먹고 먹는 그런 것으로 목적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고 예수 안에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은 땅의 식물만 먹고 살지만은 사람은 식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화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발전적이지만은 발전이 고도화되고 그것이 올라갈수록 자살률도 많고 그것이 올라갈수록 허무함도 많고 그것이 올라갈수록 마음의 허전함과 모든 자괴감과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세상으로는 절대로 그 영혼을 만족해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정말 좋은 동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가운데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야야, 하나님 떠나봐. 그럼 재밌어? 하나님 떠나봐 행복해? 하나님 떠나면 만족할 수 있어? 그것을 성경은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유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여태까지는 전혀 보이지도 않던 선악과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걸 냉큼 먹어버리더니 아, 완전히 그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 말대로, 뱀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서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벗은 몸도 알게 되고 온도를 알게 되고 별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뱀의 말이 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일부 맞는 것이 있어요. 그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진 것, 영적 눈은 멀었고 육의 눈만 밝아진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육적 눈은 밝아져서 어째 그렇게 세상에 있는 약점과 그런 허물들은 잘 들여다보는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의 자기 쾌락과 자기의 것들을 다 갖기 위하여 육의 눈은 밝은데 근데 영적 눈이 감겨져 버렸다.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과는 단절돼 버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신세가 돼 버렸고 세상 것들이 상 눈이 밝아져서 이렇고저렇고 잘 살기 위한 것에는 어째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요, 숙맥이었어요. 충청도 말로 숙맥이었어요. 자기 조카에게 미리 얘기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선택하면 내가 다른 곳을 선택한다. 근데 이 조카는 양심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볼 때는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걸 보고 거기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대하여 반대 광야를 선택하니까 이같이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대하여 밝지 않습니다. 눈을 뜨지 못합니다. 물질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광야나 이런 것에 대하여 오늘날 정말 과연 우리 심령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우린 이걸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배후에 마귀는요 압둥질러 있질 않아요. 마귀는 배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뱀을 앞세운 것처럼 마귀는 사람을 앞세우고요. 마귀는 다른 것들을, 물질을 앞세우고 다른 것들을 앞세우며 반드시 배후에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늦춥니다. 술 취함 뒤에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음란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파괴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불화 뒤에는 반드시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기를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시험 들면은요 마귀짓합니다. 사람이 마귀짓해요. 꼭 부부간에도 잘하고 난다면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벌거벗은 것도 보이지 않고 허물이 허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면은 다 그게 뭐냐? 아담이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얘가 먹으라고 그래서 했다고 하와한테 책임 전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자기 살 국면하면 하는 그런 것으로 세상 것에만 눈이 밝아지는 것, 그 후에는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것, 이것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거 아셔야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산 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고백하는 것은요, 제가 어렸을 적에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우리 어머니가 믿음을 지켜주셨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예수 안에 붙어있었지 않았더라면 저도 술을 했을 겁니다. 술 먹었을 겁니다. 담배 다 피웠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쾌락과 이런 것들 위하여 방탕했을 거라 이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마음에 부럽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저는 한문을 많이 알질 못해요. 그런데 한문 공부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글방 다닐 때 머리 댕기다고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은 아마 지금 댕기다고 하고 지금 아마 그거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참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천지현황이여 우주홍황이라 해가면서 혼자 그거를 해가면서 혼자 그거로 행복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멀미해도 배 안에 있어야지. 배멀미한다고 배 바깥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시험 들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넘어져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우리가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겨울에도 끝까지 붙어 있고 겨울 그 눈보라를 이겨낸 붙어있는 가지는 봄이 오면 싹이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원찮은 그런 바람이나 뭐에 의해도 찢어지면 그리고 잘라지면 그 가지는 봄이 와도 절대로 꽃이 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은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책임전가를 한다는 거요. 두 번째가 열등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고, 네 번째가 쉽게 포기한답니다. 다섯 번째가 과거에 매이죠. 그래서 거지들도 보면은 자기 조상이 정승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과거의 왕년에는 다 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매인 것은 실패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독창력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계획성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인생의 지름길만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쉬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게 패배자, 실패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자기 신뢰가 없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고, 열 번째로는 패배,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어져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거를 거듭하게 되는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은 나라를 내가 선택해서 낳을 수 없고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그러나 배우자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가 원해서 선택을 했던, 원치 않는 선택이 되어져서 태어났던 모든 것이 실패되어져도 성공할 수 있는 건 예수 만나면 살 수 있더라 이게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나 선진들을 보더라도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 한국에는 김익두 같은 사람, 김익두 같은 아주 인간 말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말종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바로 예수의 안에 붙어 있으니까 살지 않습니까?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39살에 소아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침상에 엎혀져서 가야 되고 안아져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게 계속 연이어서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전쟁에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할 때에 17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7개 주의 은행들이 다 문을 닫는 경제공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붙어 있어 그 위기를 이겨낸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구구단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구구단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단은 언제 가르치냐고 한국에 있는 박사님이 그 아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물어봤더니 구구단이 뭐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2, 1은 2, 2는 4, 2, 3은 6, 어째 탁탁 너무 머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수학이나 이런 머리 쓰는 것에 대한 머리 좋은 것은 아무 쓸모 없다. 지식의 근본이 뭐고 지혜의 근본이 뭔가? 나를 낳으신 이가 누구고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가?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명절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상과 또 세상의 우상의 상에 같이 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상 정말 믿음의 그런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달라고 우리 나와 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귀가 그 배후에서 초종하고 있는 것을 거치고 이기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의